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멋진 하루예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그로 인해 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으로부터 끊어져 질병, 가난, 죽음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죄가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사람의 영은 몸이 죽으면 빠져나와서 자신이 속해 있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의 나라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많은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질문해요. 하지만 지옥은 사단과 그의 졸병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너무 슬퍼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오늘은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잘 아는 어린이들이 되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거절하고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사단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이 사람을 속였고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둠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빛의 나라에서 태어난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여러분은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가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니까 정말 정말 신기한 곳이 많고 좋은 곳이 많고 맛있는 곳이 너무 많은 곳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걸 경험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즐거운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매일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잡이를 공부하면서도 매일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건 기쁘고 감사하고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곳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기로 선택해요. 우리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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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특권을 누리며 또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